광주전남이 추진하려는 대형 SOC 사업이 내년에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주요 사업비가 대폭 삭감됐기 때문인데요. 시도가 비상입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기 완공을 약속했던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뚜껑을 열어보니 공연불 수준이었습니다. 전남도가 요구한 사업비 3천억 원 중 154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무려 95%가 삭감됐습니다. 다른 대형 사업도 비슷합니다. 광주 완도강 고속도로와 남해안철도, 흑산공항과 광주 순환도로 2구간 사업 등 광주 전남 주요 사업의 평균 예산 삭감액이 74%에 달했습니다. 특히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의 경우 이대로 가다가는 완공까지 무려 15년이라는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건설 등의 물적 예산을 축소하겠다는 새 정부 방침에 따른 결과입니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전남의 전체 SOC 건의액 1조 5천억 원 중 60%만 반영됐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맞춰 가되 국회에서 충분히 증액 요인이 있기 때문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투쟁을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겠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SOC 예산에서 차별을 받아온 광주 전남이 새 정부에서도 또다시 상대적인 피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주요 SOC 예산 삭감폭이 워낙 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내년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